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춤을 췄던 반도체 관련주들을 뒤로하고 손해보험 관련주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은 가격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나왔던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재부가 앞으로 해외보다 높은 배당소득세를 인하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긍정적인 입장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를 앞두고 오늘 해당 종목들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리포트 통해서 인사이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화재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채권 교체 매매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보험 손익 쪽도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4분기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수익 개선에는 신계약 CMS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마진이 올해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60%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정적인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주주가치를 재고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전해왔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자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가 앞으로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일단 37만 1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화재 전장에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0만 10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채굴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대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7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DB손해보험인데요. 앞서 확인해봤던 삼성화재와는 다르게 작년 한 해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했던 자연재해 사고로 손해가 늘면서 결국 순이익이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와이, 괌,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등 총 4개 지점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과 주택 화재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는 하와이에서 산불 사고도 있었고 괌에서 태풍도 있었죠. 그 때문에 3분기에만 약 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대비해봤을 때는 5% 증가분을 보였지만 이익 같은 경우는 21%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매출만 놓고 보았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매출은 증가분을 보였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일본 보험에서도 각각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45%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DB손해보험 또한 여전히 높은 이 CSM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긍정적인 부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고요. 11만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DB손해보험 전장에는 4%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93,600원 선까지 내렸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에는 성공해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4% 내림세 보이면서 93,2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